자, 차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황제 차박이란 무엇인가? 자, 여기는 용인 전시장입니다. 이렇게 야외 쪽에 세팅을 해놓고 있는데 언제든지 오시면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아트원 서울 경기 추라미 전시장 용인에 와 있습니다. 바깥쪽에 이렇게 그 천막, 몽골 천막 하나를 쳤는데 이유가 뭐냐? 아, 여기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황제 차박이란 무엇인가 세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실제로 한번 세팅을 하겠습니다. 왜냐? 오늘 캠박스에서 유튜브 촬영 오거든요. 오기 전에 제가 실전을 한번 해야 됩니다. 일단 트렁크 쪽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어닝을 설치를 할 건데요. 어닝 대가 이쪽에 있죠. 자, 어닝 쪽 설치하는 거 뭐 이제는 많이 보셔서 많은 분들이 아는데,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한 50cm 정도 놓은 상태에서 어닝 대는 이쪽으로 놓고, 아, 잘 비치는데 우리 창균 대비. 네, 이렇게 대를 아래쪽에 이렇게 꼽아주고, 다음으로 반대쪽도 이렇게 대를 뽑아서 그대로 돌려서 이렇게 하고, 이때 좀 세게, 나름 세게 조여줘야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위치가 또 여기에서 돌려야 됩니다. 이쪽 안쪽에서 돌려야만이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사실도 제가 전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돌려놓은 상태에서 다시 앞쪽으로 놓고, 자, 바깥쪽으로. 자, 고프로 천천히 움직이세요. 고프로가 빨리 움직이면은 화면이 어지럽습니다. 역시 나머지 부분도 이렇게 펼쳐줍니다. 자, 언제까지? 여기 보시면은 텐션이, 지금 현재 텐션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당겨주면은 텐션 유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닝은 다 펼쳐진 거고, 역시 대는 항상 앞쪽으로 놓으시라고요. 그 다음에 이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도 직각으로도 세울 수도 있지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세울 때는 좀 더 올려주면 되겠죠. 사선으로 세워준 다음에 꽉 잠궈주고. 왜 사선으로 하는지는 제가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선으로 하고 수평 맞춰준 상태에서 제 살림살이를 한번 또 꺼내보겠습니다. 어닝월 설치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캠핑 박스를 가지고 다니죠. 살림살이가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전면 부르코. 사실 뭐 이렇게 깔끔하게 개는 성격이 못 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갖고 다니는데, 다른 분들은 좀 깔끔하게 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어딨냐, 글루벤이 바깥쪽으로 가게끔 이왕이면은 해서, 뭐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서 넣어줄까? 반대쪽에서? 아, 저쪽에서 넣을 수도 있고 이쪽에서 넣을 수도 있어요. 예. 여기 보면 홈이 있습니다. 홈에 그대로 키워주시고 쭉 밀어주시면은, 쭉 밀어주시고 뭐 당겨서 가면 되죠. 이렇게. 자, 홈에 껴져 있고. 자, 이 상태에서 벨크로가 있는데, 벨크로가 이렇게 간단합니다. 벨크로 부착 시에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한쪽은 딱딱 맞아 떨어지죠. 마찬가지 아래쪽도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이때 다리를 약간 옮길 수가 있죠. 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안쪽에서,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탱탱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주면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 비춰주세요. 이렇게 당겨주고, 역시 벨크로. 그 다음에, 자, 이때 이 간격이 벌어지면 다리를 안쪽으로 약간 옮겨주면은 벨크로를 아주 쉽게 부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면은 전면 브루커, 전체적으로 좀 뒤로 빼줘봐. 전면 브루커가 설치가 되고요. 다음으로 측면 브루커도 마찬가지로, 반대로 저쪽에서 붙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자, 측면 블루커 역시 마찬가지로 글루벤이 바깥쪽으로 향하게끔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여섯 개의 고리가 있습니다. 여섯 개의 고리는 간단히 이렇게 걸어주면 되죠. 이렇게 걸어주면은 설치가 되는데, 측면은 양쪽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짝짝짝. 그리고 역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자, 걸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펼칠 수도 있는데 펼쳤을 경우에는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잠깐 이거 붙여주시죠. 여기 보시면은 제가 가지고 다니는 팩이 이렇게 많습니다. 팩이 많고 망치도 있는데 어닝 월 구입 시에는 망치 팩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닝 자체에서 나오는 팩이 있고 저희가 드리는 팩이 있고 마찬가지로 밴드가 6개가 주어지는데, 사실은 어닝 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인 어닝에 보시면은 다리에 구멍이 두 개가 있죠. 이쪽에 팩을 박아주는데 팩을 아주 견고하게 박아줘야 합니다. 즉 이 어닝 발이 바람에 날리면은 어닝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이 팩만 확실하게 박아주면은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 이 끈은 만약에 어닝을 더 늘리고 싶을 때는 역시 밴드를 고리에 끼워준 상태에서 이렇게 더 큰 팩을 박아주면은 레그룸을 훨씬 더 넓게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팩을 박을 때는 이 부분에 팩을 견고하게 박아주라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웬만한 강풍에도 여기만 박으면은 뭐 까딱 없어요. 그리고 전면의 월, 측면의 월, 그리고 이렇게 아늑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에 또 감성 있는 거 채우는 영상도 보여드릴 거고, 우선은 자 침실 확보를 합시다. 침실 자 이렇게 왔을 경우에는 전기장치, 제 차에는 이렇게 240A 3000W 인버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요즘은 거의 올인원으로 많이 하죠. 맞죠? 그리고 무시동 히터 가솔린 전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침대 시트도 한번 시연을 해봐야죠. 침대 시트는 릴렉션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터치로 누르면 자동으로 등판이 내려옵니다. 자, 이때 뭐 캠핑 장비들이 있다든가 하면 전동 침대 시트가 고장날 확률이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캠핑 장비가 없는 거 확인하고 전동 침대 시트 이렇게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자동으로 내려오고 있고요. 자, 이 상태 늘 설명했지만 등판과 방석이 층이 많이 지기 때문에 방석 부분을 뒤로 당겨줘야 됩니다. 이 뒤로 당겨줄 때에는 이렇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언더 서포트 올려줘야 되죠. 언더 서포트 버튼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 버튼을 눌려주면 언더 서포트가 올라오고, 자, 이렇게 되면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650, 1700 사이즈가 되고,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를 뒤로 쭉 빼주고 앞쪽에, 오 손이 내가 키가 작은가? 앞쪽에 팔걸이를 옮겨주고 이렇게 옮겨서 이렇게 끼워주면은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900 사이즈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제가 다가 이왕 하는 거 완벽하게,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900 사이즈 이쪽에서 좀 비춰줘야지. 야, 신PD 뭐라고 할까?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보여드립니다. 자, 이 상태 시침공간이고, 자 전기 장치를 메인 스위치를 딱 누르고 캠핑 등 스위치 눌러주고, 자 본 버튼 트렁크 테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무시동 히터 버튼, 그리고 시가 아울렛, USB 아울렛, 그리고 외부 충전 아울렛은 220V 양쪽에 있습니다. 구형 버전이죠. 신형 버전은 이쪽에 아울렛이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잠자리 마련할 때는 항상 뜨고 필요한 게 있죠. 휴대폰 충전 할 수 있는 잭을 바로 USB 포트에다 꼽아줍니다. 꼽아준 상태에서 이렇게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그리고 220V 전기도 써야 돼요. 바깥에서 이제 세팅을 할 건데 220V 그 전기는 바로 이쪽에 아울렛 쪽에 딱 꼽아주고 본 버튼만 딱 누르면 220V가 바로 들어옵니다. 바깥쪽으로 빼놓을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자, 이 상태 침대는 됐죠. 그리고 열선 내가 설명했나? 열선도 틀어놓은 상태. 전기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면 침대가 되는데 하나 더 제가 가지고 다니는 살림살이 다 보여주네 오늘. 자, 윈도우 백 쪽에 한번 비춰주시죠. 자, 이렇게 침실 공간 뭐 하이리무진이기 때문에 뭐 널널하죠. 이 상태에서 잠잘 때는 저는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침낭을 두 개를 가지고 다니는데 아무리 무시동 히터가 있고 열선이 있다고 할지라도 침낭 정도는 있어야 잠자리가 편합니다. 왜냐 제 경험으로는 문을 살짝 열어놓고 자니까 발이 시려워요. 발이. 그래서 침낭을 쭉 피면은 뭐냐 침낭 브랜드가 트라우마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자 쫙 피면은 최대한 이렇게 1900 사이즈까지도 발이 닿지 않게, 뭐 제 키는 뭐 이제 다 알 거야 아마, 그지? 173cm 누워서 이 상태에서 모니터 현재 들어와 있죠. 모니터에
개인용 핫스팟만 딱 연결해 주면은 바로 뭐 유튜브 등 넷플릭스 등을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드롬의 장점. 왜냐? 자체 스피커가 있으니까요. 예, 내일 월드컵도 여기서 볼 수도 있어요. 실시간으로. 자, 이렇게 침실 공간, 그리고 앞에 무시동 상태에서 모니터 공간 보여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측면찍에 감성 있는 캠핑 세팅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측면으로 가시죠. 가기 전에 유튜브 그 캠박스에서 촬영 나오는데 오늘 잘 세팅해놔야 돼요. 자, 측면 쪽에 세팅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아트원 용인 전시장 야외에 나름 황제 차박 세팅을 해놨습니다. 자, 뭐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두 명이 여행 다닐 때 가장 최적, 물론 의자를 더 놓으면 네 명이도 충분합니다만 어떤 내용으로 세팅했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전기장치 220V 끌어왔어요. 여기 1차로. 맞죠? 예, 전기는 바로 220V에서 끌어왔고, 현재 날씨가 오늘 좀 쌀쌀해. 그래서 온풍기 틀어놓은 상태. 아, 뜨겁다. 도로 가네, 지금. 맞죠? 좌회전 되는 온풍기. 자, 그리고 냉장고 꼽을 수도 있고, 현재 와플 기계. 그리고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도 보여드려야 돼. 전자레인지가 아래쪽에 이게 오픈이 되더라고요. 그럼 전자레인지 딱 보이죠? 전자레인지는 딱 개방을 해서 여기에 뭐 소리가 난다? 전기를 돼 있구나. 자, 컵라면도 시연을 할 거고, 상부에는 이렇게 상판, 와인, 그리고 와인잔, 그리고 와플 기계. 뭐, 소고기 사, 아, 뜨거. 연기 나는 거 봐. 소고기 사오면 여기서 구워서, 나름 뭐, 둘이니까 딱 젓가락 두 개 놓고, 와인 한 잔 하고, 소금도 뿌리고,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 자, 아, 캠핑 준비 끝. 고기만 사오면 돼. 예, 이제는. 자, 어떠신가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이루프의 일체형 사이드 어닝, 그리고 안쪽에는 완벽한 잠자리 침대 시트 보여드렸고, 그리고 어닝 펼치고 어닝 월 치면은 이렇듯 아주 간단한. 자, 이렇게 펼치고 접는데 5분? 네, 5분 정도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듯 아트원 용인 전시장에 오시면은 이 차를, 이렇게 세팅된 차를 항상 볼 수가 있으니, 현재 지금 일산 킨텍스에서 고카프 뭐 그 아마 전시회가 오늘 끝날 것 같은데, 전시회 보시고 많은 차량들 보시고 더불어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용인 전시장으로 오시면은 직접 황제 차박 이 편한 캠핑 세트를 보실 수가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안쪽에 전시되어 있는 차량도 제가 영상 비추겠습니다. 자, 아직 캠박스에서 유튜브 차량이 안 왔어요. 또 더불어 캠박스 유튜브 채널도 시청해 주시면은 아마 다음 주 중에 이 세팅된 장면, 아마 윤수님이 온다고 그러는데 좋은 유튜브 보실 수가 있으니 참조하시고요. 자, 안쪽 매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렇게 야외 세트장 보여드렸고, 이제는 안쪽으로 들어가서 과연 어떤 전시 차량이 몇 대 전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오시죠. 우리 우창중들이 카메라 잘 잡고 있어. 아까 치면 녹화가 안 돼갖고 처음부터 다시 했어. 자, 들어오시는 여기는 바로 아트원 글로벤 용인 전시장의 카운터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에서 손님들하고 상담할 수 있는 공간 비추고 있고요. 자, 그리고 자, 이쪽 차부터 이제 비춰주시죠. 네. 이렇게 차, 본 차량은 황제차박 6인승. 네, 황제차박 6인승에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장착되어 있고, 이렇게 어닝월이 있는데, 자, 본 차량이 아마 바깥쪽으로 빠져서 전시를 할 것 같아요. 맞죠, 오대리님? 네. 본 차량 작업 내용도 한번 보여드립니다. 약간 어두울 수가 있는데, 실내라. 자, 이쪽으로 와서 비춰주고, 신필이 따로 올라가면 아직 멀었다. 예, 본 차량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에 기아 순정 하이룸에 생산되지 않는 새들브라운 컬러를 선택을 했고, 현재 전원은 켜놓지 않은 상태의 보조 모니터, 그리고 냉온 커블더, 새들브라운 순정 시트 그대로 보고 있고, 바닥 쪽에는 라인 매트, 그리고 아래쪽엔 컬팅 자소. 뭐 워낙 많이 설명을 해서요. 자, 뒤쪽 비춰주시죠. 뒤쪽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둘, 그리고 3열에는 전동 침대 시트가 되어 있고, 본 시트는 회전이 가능하다는 사실. 회전은 이렇게 돌리면은 바로 회전이 됩니다. 회전이 옆보기도 되네. 앞보기가 아니고. 자, 뒤쪽으로 오시죠. 자, 뒤쪽 보시면은 본 차량 어닝대가 바로 여기에 꼽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에 전기장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전기장치는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동 침대 시트. 뭐 한번 릴렉스니까 자, 놓고 이렇게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 보여주십시오. 자, 뒤쪽에서 앞쪽도 한번 비춰주시죠. 시트가 앞보기가 아니고 옆보기가 되어 있네.
네, 즉석에서 찍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현재 어수선한데 뭐 워낙 유튜브 쪽에 많이 보이니까 완벽한 수평을 위해서는 방석 역시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은 완벽한 수평이 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자, 옆 차량 비춰주시죠. 옆 차량은 어떤 차량인가요? 본 차량. 자, 1열 쪽 차분히 비춰주시죠. 본 차량은 와우 크림 베이지 컬러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에 이렇게 디럭스 문신도 크림 베이지 그리고 풀 트리밍 그리고 리얼 카본 핸들 그리고 보조석 모니터는 당연합니다. 그리고 바닥 쪽에도 역시 컬팅 바닥 비춰 바닥 쪽에도 컬팅 자수 베이스 그 다음에 상부에 라인 매트 톰 그레이인가 그리고 2열 쪽 비춰주십시오. 2열 쪽에 바닥 쪽에는 요트 바닥 되어 있고요. 이건 우리 전시장에 제가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자, 조수석 뒤쪽은 릴렉스 완전히 뒤로 빠진 상태. 자, 본 버튼 하나만 릴렉스 버튼만 딱 누르면 시트가 우와 편하다. 릴렉션 모드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그리고 3열 쪽은 6대4 싱킹 분할 시트가 있는 7인승에 이렇게 풀 트리밍까지 해놓은 상태. 2차 바로 판매해도 되나? 네. 네, 바로 판매도 가능, 진짜? 뭐, 자기 마음대로요. 본사 쪽이 허락을 받으시오. 네, 7인승 차량 즉시 판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 유 대리님 돌아오시고, 다 이쪽으로, 다음 차로 갑니다. 다른 차로. 이쪽으로 오시죠. 자, 세 번째 차량, 본 차량도 1열 쪽 비춰봅니다. 자, 현재 본 차량도 역시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에 새들 브라운과 비교되는 코튼 베이지로 했네요. 역시 보조 모니터 그리고 네온 커버도 기본으로 되어 있고 시트는 순정 상태. 마찬가지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상부에는 라인 매트 2열 쪽 비춰주시죠. 자, 2열 쪽은 뭐 당연하죠. 요트 바닥, 평탄함의 요트 바닥은 당연하고 2열 쪽에 시트, 순정 시트 9인승 2열 보고 있고 회전 시트는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측면에 허니콤 브라인드 그리고 상부에는 어두우니까 잘 안 비춰질 거야. 그리고 3열 쪽에는 독립 시트가 유지되고 4열 트렁크 공간 쪽으로 가시죠. 우대리님 오늘 이렇게 세대 차량 간단하게 보여드리는데 본 차량은 ABP 컬러 가솔린 차량이고요. 자, 3열도 역시 독립 시트 유지 즉 둘 9인승의 싱킹 시트까지 있는 그대로 순정 시트를 유지한 차량 요트 바닥만 깔린 상태. 본 차량도 바로 판매 가능한가요? 예. 오, 요즘에 차 출구가 늦어지는데 아트원 용인 전시장에는 이렇게 총 3대의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황제 차박 6인승 회전 시트, 두 번째는 7인승 릴렉션 버전 순정, 세 번째는 9인승 순정 상태를 유지를 하고 일체형 사이드 어닝까지 장착된 차량이 전시가 되어 있고 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상담실에서 원하는 사양 차량 그리고 원하는 튜닝 등 상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용인에는 우리 정미경 실장님 그리고 우창준 대리가 열심히 일을 해주고 있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여기는 뭐야 카운터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자, 오늘 그 캠박스에서 유튜브 영상 촬영 오기 전에 나름 제가 먼저 또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뭐 조회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추후에 볼 것 같아요. 유튜브 캠박스 아트원 촬영한 거하고 제가 이렇게 올린 거하고 조회수도 한번 비교해보면 좀 건방지겠지. 거기는 구독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자, 어쨌든 아트원에서는 이렇듯 사실만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 경기 분들은 여기 용인 포곡 가까우니까 용인 포곡 쪽에 오시면은 이렇게 뭐 차박 모드 그리고 7인승 모드 9인승 모드 다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는 당연하지만 직접 오셔가지고 실물 보고 구입하시면 왜냐 차값이 뭐 6천만 원 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트원에서는 뭐 결코 화려한 뭐 9천 1억짜리 럭셔리한 것보다는 실용성 있는 차량을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아트원 입사 영상 시청해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약간 어설픈 것도 있어요.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캠박스 유튜브 영상도 꼭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잘 비쳤어.